세트라 델리시 세트라 델리시 불어 레프트니언 불어 못하시나요? 거기 그 깨백 사람들 없나요? 깨백 사람들이라고 해도 굳이 불어를 배우지 않지 않아? 깨백 사람들? 깨백 사람들 거의 다 불어요. 그러니까 깨백 사람들 말고 캐나다 사람들이 다 불어를 배우지 않진 않아. 응? 않진 않죠. 불어를 다 배우지 않잖아. 저희 사촌 언니도 캐나다 사는데 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토론토 살잖아. 그 언니도 불어 보니까. 알면 좋잖아. 나도 언어를 좀 많이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트위치를 하면서. 아, 이걸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까?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아, 욕심이란 단어를 모르겠어. 아, 간단한 인사랑 이름이랑 나이 정도로 말할 수 있... 아, 그렇군요. 욕심이란 그 정도면 단어로... 됐죠, 뭐. 그 정도면 사실 뭐 너 남자친구 있냐? 이거 이것만 물어볼 수 있으면 여자도 다 볼 수 있고. 뭐야? 아, 아이 원투는 아닌데? 아 뭐지? 뭐? 트위치를 하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트위치를 하면서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독해를 할까? 어떻게 바꿔 말할까? 아 help me. 야, 우리 있잖아, 너 문제가 한국말을 너무 그대로 직역해서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I just wanna learn so many language because I'm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 더 내 의미에 가까운 거를 가깝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지. 난 몰라. 아 그래? I just wanna learn so many language, another country language, because when I stream in the Twitch. Yeah, hi,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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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안녕. Hi means 안녕. 안녕. 안녕 means hi. 안녕. 아 여기서 트래블 스트리밍의 모음 단어입니다. Since I started streaming on Twitch, I felt the urge and need to learn different language. 우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Since I started stream on Twitch, I felt the urge and need to learn different languages. Languages. Yeah. Understand? Yeah? Know that? 자, 지금 솔직히 지금 Thank you. 한국 분들은 얼마나 재밌을 거야. 감사합니다. 애들 취해갖고 막 영어 배운다고 막 소리 얼마나 재밌을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저분들 입장이었어도 재밌었을 거야. G.O.D. 감사합니다. 네? 저 그래도 발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랍한테. 우리 뷰어 중에 랍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랍. 안드로이드 랍. He said, my pronunciation is not bad. Yeah, it's not bad. He said that. 좋겠다. But grammar 문법이 grammar지. Grammar not good. Grammar is not good. But I'm okay. I can learn more. Yeah, what are the dollars for you? Shut up. Dollars for you? What? 자 그냥 제가 그 외국어를 깊이는 아니지만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냥 막 해야지 그냥 좀 늘더라고요. 그냥 막 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드래곤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킨 먹다가 인사하네. 아, 우영님께서 에스코님 같이 덩치 큰 사람이 누가 주님을 밟고 있으니까 곰이 꿀 먹고 있는 손가락.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김창완 밴드요? 왜 김창완 밴드 나왔죠? 그죠? X세대. 그죠? 김창완 밴드. 그죠? G.O.D는 X세대. G.O.D는 아니지 않나? X세대가 그 20대 때 나, 그러니까 20대 때 그런 나온 거기도 하지만 잠깐만 여기 조심해야 돼. 뭐해? 내가 잡고 있을게. 알았어. 가. X세대를 좋아해요 저는. 제가 X세대는 아니지만. 그 뭐랄까 정말 요즘엔 되게 유행이 많잖아요. 물론 S세대도 유행을 많이 타고 막 그랬긴 했지만 뭐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그 유행에 뒤처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와 다른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성을 잘 인정을 오히려 더 못하게 된 것 같다. 와우! Activate your subscribe. You subscribe it. Subscribe it. I don't know. Anyway, thank you. Thank you for subscribe. Thank you. Yay. 오빠. 누가 subscribe 했어? He subscribe. Cry. Thank you. Thank you. Love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핸드폰 던져버렸네. 하수빈의 노노노는 저도 좀 그렇긴 해요. 노노노노노 그런 뭐 뭐였더라? 나나나나. 강수진은 저는 좋아합니다. 강수진은 시대의 그 뭐지? 여자들에게 그 테러당한 시대의 불쌍한 공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수지가 하수빈 하수빈이 제2의 강수지처럼 그런 이미지를 표방해서 나온 걸로 전 들었는데, 그 노노노도 봤는데 아 그건 좀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귀척도 말이죠 여러분, 귀척의 세계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귀척이나 예쁜 척도 되게 뭔가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고 아주 그 뭐랄까 자기랑 어울려야 돼요. 근데 원래 그렇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 갑자기 귀척을 한다던가 예쁜 척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그게 되게 막 좀 안 어울리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여자들도 귀척을 연습해야 된다. 혹은 뭐 예쁜 척을 연습해야 된다. 저는 귀척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귀척이 있잖아. 근데 재밌는 게 안 어울려도 재밌어. 그냥 웃기잖아. 꼬깍 떠네. 아, 그냥 그런 꼬깍 떠는 그냥 웃김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귀척을 하더라도 여러분 재밌게 봐주십시오. 야호. 아니 그거 일본 아이돌처럼 고개를 까딱하면서 예. 요. 예. 예. 아니, 누가 이제... 아까 subscribe 했어? 어 그래? Thanks for subscribing. 아까 엑티지야? 어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 X세대 얘기하고 있군요. 저 X세대 너무 사랑해요. 제가 X세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항상 생각해요. 내 X세대에 엎질 것 같으니까 제가 안고 있겠습니다. 안 엎질라요. 걱정 마세요. 한 번도 엎지른 적 없어요. 네. 지금까지. 항상 침대에서 농구 보면서 NBA 보면서 맥주 마시는데 한 번도 엎지른 적 없어요. 어 제가 귀청하며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을 듯. 어, 감사합니다. 아 하지 마세요. 귀척 진짜. 아 인기는 많은데 진짜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귀척을 야 원래 안 어울려갖고 더 웃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귀척 진짜 귀척이 진짜 상당해요. 진짜 사실은 제가 귀척이 없는 편인데 이쪽한테 보호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고개 떨구기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여기한테 배웠어요. 일본 아이돌을 추천받으면서. 제가 원래 귀척이 별로 없었어요. 조그만데 불구하고 조그만 애들은 원래 좀 약간 귀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저를 가르치겠다고. 네.
그 일본 아이돌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죠. 귀청이란 자고로 이런 거다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김웅국 씨 엄청 좋아했어요. 왜 김웅국 닮았대? 응? 아니 그냥 좋아했어. 그럼? 워낙 대세였으니까 10대 가수. 아 그죠? 허수님 뇌의 뇌 프로세스 정지. 그죠? 자 그래서 Alien Isolation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지했나요? 네. 응? 아니야 우리 Why so serious? No, I'm not serious. I'm not serious. Don't worry. 일본 아이돌 노래 장이죠. W 노래 부른 적 있죠, 그죠? 아, 저 W 진짜 좋아요. W. W. U 데시다. W. U 데스. W 데스. 지금은 없어진 아이돌인데요. 아이돌 그룹인데요. 카고아이 또. 카고아이. 사브리. 아야 리 리다 너 찌지 너 찌지 노점이 또. 사브리다 너 카고아이 데스. 이런. 두어 후다리데 후다리데 뉴데스 이런 그 캐릭터성 쩌는 아이돌이 있는데 저 그 한국 아이돌로서는 전혀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의 아이돌인데 캐릭터성 진짜 좋더라고요. 두 명이서 그 되게 조그만 여자 엄청 귀여워요. 140대 아니 150대 초반에 저 같은 키에 150대 초반에 여자 아이들 아이돌 두 명이서 40대인가 40대 하여튼 그런 여자 아이돌 두 명이서 나와갖고 W라고 둘이서 이렇게 하고 W 대 이러면서 하는 건데 되게 그 컨셉이 좋더라고요. 그 뭐지 캐릭터성이 되게 짤더라고. 근데 노래도 은근히 그룹 계속 듣고 있으면 충분한 천재야. 그 모닝구미스메 출신인데 둘 다 아 노래도 좋고. 그리고 잘 몰라 또 생각보다 우리랑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90년대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 90년대? 시티폰들이라 시티폰이라 시티폰? 삐삐 아 can you transfer X 세대 New generation. New generation in Korea. Yeah, there were about 20 years ago, but there were a new generation who called as the X generation. We talking about the X generation. We love Shaquille O'Neal and Dennis Rodman and Michael Jordan. The hip hop and there were so many acts in Korea. 최로이프님께서 에스코시 from my Melbourne이 참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맞다 그 추월블래프팅님 제가 보낸 그 제 곡 받으셨나요? 그거 들으신 거야? 아 그건 들으셨고. 들으셨고. 이 방송의 특징 BJ와 시청자한테 저는 대화가 안 된다. 저는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저희는 뭔가 주제를 놓고 토크를 해볼까 하는 욕심이 항상 있어갖고 계속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혀 있어. 얘기하는 야, 주제들이.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I'm sorry. 자. 옮겼습니다. 자, 얼굴이 가리고 있어요. 아까 하수빈 얘기 나왔어. 하수빈의 네. 노노노는 정말 점점점점. 하수빈이 96년인가 55년 정도에 나왔아 94년인가 5년 정도 나왔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아내분도 who can understand us? No, they can understand Korean. Maybe I think. Learn Korean because we just try to learn English and lesser the other language. So, but so I just think that you
You should learn Korean. Right? No, I 저